자고자 상대 2092점 적으고요. 네오 닭 한 토스 들어갑니다. 이번엔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차분하게. 어이구야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아군 전술이 부서진 중입니다.
Zero. Transform.
차라차나 토크 에너크의 APM 374 전체적인 메커니즘 한번 1콘 하는데 히드라인 경우 상대 뭐 오무탈인 경우 아예 올리 뮤컬즈인 경우 저글링 무탈인 경우 히럴인 경우 여러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계속 이걸 하지 않는 이상은 한 번씩 헷갈리기도 하거든. 저거의 선택에 따라서 계속 유동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니까. 방금은 좀 아까 전에 게임을 바탕으로 유동적으로 부드럽게 좀 한 거예요. 제가 부드럽게 너무 단단하면 부러지거든. 좀 차분하게 스트레치리 가스 성커 쉴드 배터리 와 이때 와우 생각이 서로간에 기지교환이죠. 상대 적어도 손 많이 갑니다 이런 상황일 때. 참고로 저만 손 가는 게 아니에요. 그죠? 젤러 컨트롤 오졌고요. 선화둔. 아 상대가 선화둔을 본 게 좀 크긴 컸네요. 그죠? 상대가 선화둔을 본 게 좀 크긴 컸어요. 사실 혹시 그래서 무탈 안 뽑았나? 선화둔인 걸 보고 그럴 가능성도 있네. 그리고 엇박자로 한번 이것도 되게 컸죠. 이것도 되게 컸습니다. 굉장히 컸어 이거. 그리고 이 드라곤 한 마리로 일 못하게 한 것도 이것도 졸라 크고. 아 방업을 찍어놨구나. 세상에나 개소름 돋네. 방업 찍고 해체를 하나 더 늘렸네. 와 지렸다 이건. 농담 아니라 진짜로. 상당히 야만적으로 개만해. 와 씨. 방업도 찍어놓고 히드라 다 뽑아놓고 세팅 다 해놨네. 이길 수 있는 체벨을 다 갖춰놨네. 여러분들 드론 최적화 개우지고 드론 최적화 개우지고 드론 최적화 개우지고 최적화 다 맞춰놨네. 멀티까지 타이밍까지 완벽하네. 여러분들 저거 플레이 지린다. 농담 아니라 진짜로. 공일업 찍고 쌉소름이네. 와씨. 일부러 무탈 안 뽑았네 여러분들. 일부러 무탈 안 뽑았어. 스코지로 보고 있잖아. 포토캐논 많이 보고 있잖아 지금 보면. 맞춤형으로 플레이를 한 거네. 다칸토스가 네오 다칸토스가 약간 무탈의 카운터인 거잖아. 근데 지금 무탈 안 썼단 말이야. 이러면 조금 빡빡할 수 있잖아 사실 상황이. 그죠?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. 네오 다칸토스가 왜 실효성이 있냐면 일반적인 커세어 플레이를 원스타 커세어든 투스타 커세어든 커세어를 일곱여덟 마리 뽑잖아. 그죠 여러분들? 일곱여덟 마리 정도 뽑는데 커세어를 뽑으면은 무탈을 갖다가 죽이거나 또 오버로드를 죽이거나 할 수 있어요. 근데 상대가 히드라야. 그러면 오버로드 죽이기도
힘들고 무탈은 없으니까 못 죽여요. 지상군에 도움이 안 돼. 그러나 네오 다칸토스는 무탈을 뽑았을 경우에는 카운터를 칠 수 있어. 카운터를 칠 수 있는데 무탈이 만약에 아니야. 상대가 히드라를 코여도 얘가 엄청나게 활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. 그게 중요한 거야. 그게 보세요. 지금 이 싸움 같은 경우도 보면 보세요. 한번 먹였잖아요. 어. 지금 이게 엄청 큰 거야 여러분들. 요 앞쪽에 히드라 한 8마리 정도를 죽이고 시작하는 게 이게 엄청 크다니까 진짜로 여러분들. 아닙니까 여러분들? 하이템플러가 없어도 이기잖아 지금 보면은. 물론 솜을 지지고 아까 멘트 하긴 했습니다만 하이템플러가 없어도 이게 상대가 된다고 이게. 원래 같으면은 상대가 되게 힘들겠죠. 좀 갈가 먹히겠죠. 스톰이 없다 치면은. 근데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는 얘 한 방 먹이고 질러 드라곤 악한 정도의 조합으로도 힘싸움이 된다 이 말이야. 그게 이제 참 이 네오 다칸토스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초보자분들, 일반인분들한테도 이게 실효성이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. 이 네오 다칸토스가 일반인분들 입장에서는 커세어 쓰면서 015로 막 전프로들처럼 막 이런 거 막 오브로드 1전사 막 다 따고 막 오브로드 제껴낸 다음에 벗겨낸 다음에 다크템으로 썰고 막 이거 안 돼. 커세어 컨트롤도 안 되고. 나도 커세어 제대로 쓰려고 하면 따이고 하는데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? 그렇잖아. 그리고 전프로 게이머들도 잘하는 투수들도 커세어 쓰다가 커세어 날아가는 거 다 반사야 여러분들. 대회 같은 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. 스콜제 날아가는 거 진짜 다 반사라니까. 아무리 잘하는 프로듀스 S급이든 난다 긴다는 토수들도 커세어 진짜 많이 관리 안 되고 잘 따이고 잘 따먹힙니다 여러분들 진짜로.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네오 다칸토스가 이게 실효성을 가지는 거라고 여러분들. 아닙니까? 요 다카칸토스 다카칸이랑 이 투아칸 빨 믿고 트리플 짓는 게 이게 핵심이잖아 여러분들. 네오 다칸토스 핵심이잖아 이게. 맞죠 여러분들? 본진에 포토기는 박아놓고 앞마당에 포토기는 박아놓고 투아칸 원다카칸으로 트리플을 빠르게 가져가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. 무탈이 알짱되지 못하니까. 그렇게 해놓고 나서 드라군 템플러 아칸 다칸 이렇게 한방러시를 간다라면은 이게 보통 힘이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들. 다카칸님도 마나 다 찼네요. 마나 다 찼어요. 소 한방 두방 세방 내봐. 심지어 다크아칸이 이번엔 쓰지도 않았다. 확실히 다르죠 여러분들. 트리플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프로토스가 원하는 타이밍에 트리플을 먹었을 경우에 나오는 힘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. 맞죠 여러분들? 나오는 힘 자체가 다르다니까. 이 병력의 양 자체가 얘네가 만약에 소모전이 된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소모전을 했든 소모가 됐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넥서스 올라가고 추가 병력 나오고 있고 드라곤 한 타이밍 더 뽑으면 돼. 그리고 여기다 게이트 더 질려고 전에 프로브도 다 갖다 놨잖아요. 맞죠 여러분들? 프로브도 갖다 놨잖아. 여기다 게이트 두 개 더 주면 되는 거예요. 맞죠 여러분들? 여기다 게이트 두 개 더 짓고 그럼 어떻게 돼? 게이트 두 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11, 12 12게이트가 되는 거예요. 맞죠 여러분들? 요거 한번 소모전 강하게 밀어붙이고 12게이트 맞추고 투포지 돌리면서 포넥이 완성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게 네오 다칸토스의 핵심이다. 핵심 메커니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아시겠죠 여러분들? 그러다?